안녕하세요. 사비 자연농원입니다. 지금 제 앞으로 보이는 게 제가 얼마 전에 꽃나무 씨앗을 파종을 해놨는데 여기 잘 보시면 여기 울퉁불퉁 하잖아요. 이게 뭐냐면은 두더지가 땅콩을 파놓고 지금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이 파종한 자리나 묘목을 식재를 한 자리에 두더지가 지나가 버리면 파종이 잘안 되죠. 나무가 죽는다든가. 그래서 자세히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됐냐면요. 요지랄로 해놨습니다. 요지랄로. 보면, 이렇게 구멍이 보이시죠? 이렇게. 좀 이렇게 전부 다 지금 파종한 자리에다가 땅콩을 파놔가지고, 제가 그래서 일명 두포작, 두더지 포획 작전.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이게 지금 꽃신기인데요. 여기다가 걸어서 땡긴 다음에, 여기를 걸은 다음에, 이게 두더지가 탁 건들면 이 침이 있잖아요. 침이 올려진 상태에서 두더지가 지나가는 자리에 이걸 탁 건들면 이 침이 내려오겠죠. 이게 상당히 비싸더라고요. 한 3개 정도 사오려고 했는데 이게 하나 25,000원 하는 바람에. 그럼 지금부터 설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얘네들이 지나간 자리에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예전에도 이제 두더지 때문에 약을 놓을까 생각했는데 그때도 그랬어요. 이것들이 약을 지네들 죽는 약이니까 안 먹더라고요. 잘 안 먹어요, 약을. 그래서 이렇게 지나가서 얘네들이 침이 올라가니까 이렇게 지나가서 침이 올라가서 이걸 딱 건들면 침이 이렇게 딱 이런 식으로 걸리는 거 보이시죠? 네. 두더지가 지금 오른쪽에서 좌측으로 이동을 많이 합니다. 이런 식으로 설치를 할 건데요. 길목에다가 이렇게 네. 설치가 됐습니다. 해가지고 이것들을 살짝 가린 다음에 이쪽인데 이거를 다시 한번 묻어주고요. 이렇게 밟아주고 아무튼 일로 와서 지나가든 여기 와서 이렇게 지나가든 여기 안에 지나가면은 잡힙니다. 그 철문점 사장님이 그랬거든요. 잘 잡힌다고. 꼭 잡으라고 그랬는데 잡아서 한 마리 갖다 줄까 싶어요. 땅굴을 몇 개나 파놨나 지금. 푹푹 들어가요 지금. 설치됐습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두포작. 두더지가 이렇게 와서 밑으로 땅굴을 팔거 아니에요. 지나가서, 일로 딱 지나가면 여기 침이 있죠.
침이 여기 6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침이 여기 들어갈 때 이 침이 밑으로 박으면서 두더지를 잡겠죠. 혹시나 내일 아침에 제가 결과를 볼 텐데요. 두더지 필요하신 분 꼭 전화 주세요. 감사합니다.